북한의 입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대남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욱 국방장관을 향해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원점 타격을 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걸 문제 삼은 건데 새 정부를 향해 강대강 대결 태세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반년 만에 대남 메시지를 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의 정밀 타격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남주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김 부부장은 북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서 장관을 향해선 거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이나 9.19 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군의 원론적 입장 표명을 빌미삼아 핵실험 등 추가 도발 명분을 쌓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새 정부 길을 들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을 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비서도 이례적으로 같은 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